어느덧 나의 곁을 찾아온 한파. 영하 7도. 아이쿠 제군들 안녕. 얼어 죽을 것만 같은 JJ입니다. 아우 추워. 씨. 어? 손과 발이 모두 꽁꽁 얼어붙을 것만 같은 날씨다. 이제 한참 더 추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가 있을까? 아니 이 녀석들은 JJ의 리얼리 뷰. 손과 발에 바르면 발열이 된다는 윈터 크림. 그리고 장갑이나 목도리에 뿌리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웜 스프레이. 신발에 뿌리면 눈에 흡수를 막아준다는 만능 방수 스프레이. 과연 이 녀석들과 함께라면 안 춥냐?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추워요. 네.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이번 리얼 리뷰 시간에는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그 제품들을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품, 자체 발열 핸드크림 윈터크림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상자 안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렇게 크림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게 제가 광고에서 봤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손의 온도를 재요. 그랬더니 십몇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바르고서 한 5분 이상 기다려주고 다시 온도를 쟀더니 30몇도까지 올라가는 기적같은 현상, 마법같은 현상. 여러분도 아시지만 광고에서 너무 마법같으면 잘 안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에서는 얼음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담갔다 빼요. 그런 다음에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쪽에만 요거를 바르고선 다시 얼음물에다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딱 빼면은 얼음물에 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바른 그쪽 부분이 온도가 정말 극명하게 훨씬 높다는 그 두 가지 광고에서 나온 방법대로 제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온도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레이저 온도계인데 이렇게 쏘면은 네, 온도가 측정이 되는 네 그런 겁니다. 보시면은 그냥 테이블의 온도 네 20.2도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제 손의 온도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손바닥의 온도 네, 31도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31.7도. 내 손 따뜻한데? 이거 손이 너무 따뜻해서 이거 뭐 크림 필요 없겠는데? 넌 태양의 손을 가졌어. 자, 온도를 재보니까 제 손이 지금 워낙 따뜻해서 이 손을 차갑게 만들고선 다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집 안에서 하면은 이게 요거를 굳이 쓰지 않아도 집이 따뜻하기 때문에 손이 다시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찍어보도록 합시다. 영하 7도의 날씨고요. 여기서 제가 손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핸드크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가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 저 핸드폰 깨졌던 그 불사조 케이스 실험했던 곳이죠. 아이씨. 근데 지금 18도, 19도 정도 지금 온도가 나오는데요. 반대 손도 18도. 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18도에서 19도 정도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윈터크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적당량을 손에다가 이렇게 짜줍니다. 좀 많이 바를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손에 골고루 펴서 발라주는 거예요. 나 비벼! 일단 냄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핸드크림처럼 좀 은은하면서 좋은 향이 나요. 뭔가 향기로운 네 그런 냄새가 좀 나는데 과연 이게 따뜻해질까요? 자, 그리고 이제 5분 동안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부터 따뜻한 게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자, 5분 시작! 네, 여러분 5분 지났습니다. 뭔가 다 추운데 손은 약간은 따뜻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비벼서 그런지. 자, 지금부터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원래는 18도, 19도에서 얼마나 바뀌었을지 그대로인데요.
이게 내가 손을 비벼서 따뜻한 느낌이 났던 거야? 뭐야 이거? 14도. 14도. 아, 밖에 나와서 추운데 이게 떨면서 하는데 뭐 온도가 이게 비볐을 땐 따뜻한데 잠깐만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네, 안 비비고 가만히 누니까 또 모르겠네, 따뜻해진 게. 뭐야 이거? 이 온도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재볼게요. 19.5도. 자, 여기? 16. 아씨. 그냥 손 시려운데 비비니까 따뜻했던 거네. 그럼 요게 실험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광고에서 나온 대로 얼음물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다음 실험을 위해서 일단 손을 클렌징 폼으로 잘 닦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물에다가 일단 손을 놓고 1분 정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갑니다. 와, 이거 1분을 어떻게 잊지? 어떻게 하셨지, 광고 이거? 1분? 와, 진짜 얼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얼 것 같아요, 여러분. 와, 58, 59, 60. 오케이. 아, 이거 손, 이거 손이 아파요, 이거. 자, 손 온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1도. 그리고 25도, 그리고 26도, 지금 20도입니다. 자, 제가 한쪽 손에다가만 크림을 발라야 되니까 비닐 장갑을 끼고 제가 크림을 이렇게 잘 짜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고루 잘 펴발라줘야 된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오른손에다가 지금 핸드크림을 다 바른 상태고요. 요게 안 발랐습니다. 자, 이제 자 다시 5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기다려야 열이 올라오니까. 네, 5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손을 얼음물에다가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 기다려 줘야겠죠? 시작. 와, 이거 광고 찍은 분들 어떻게 하셨지, 이거? 오케이. 손에 물기를 닦고 온도를 다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닦아주고요. 또 섞일 수 있으니까 자, 왼손은 다른 수건으로. 자, 이제 손에 물기까지 제가 잘 닦아줬습니다. 지금부터 온도를 재서 왼손과 오른손의 온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야 광고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출발합니다. 자, 일단 왼손 온도 한번 재볼게요. 자, 손바닥 26.8도. 자, 그리고 손등 25.9도입니다 자, 오른손, 이 손이 핸드크림을 바른 손입니다. 윈터크림 과연? 진짜 얼 것 같아요, 여러분. 손등 25.5도. 자, 손바닥 27도. 별 차이 없네. 연령대 및 피부 타입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음.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온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 자, 이렇게 윈터 크림 제가 한번 밖에서 그리고 얼음물과 함께 광고에서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지만, 예, 뭐 그렇게 뭐 온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핸드크림의 냄새는 좋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핸드크림의 냄새는 좋아요. 이번에는 자, 손을 잘 닦고 왔고요. 요거 윈터크림을 그냥 상온에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효과가 있는 거니까. 네, 지금 네, 뭐 28도 정도 따뜻한 물로 닦고 왔더니 조금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자, 반대손도 28.1도. 요렇게 28도 정도입니다. 얼마나 온도가 올라갈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랬는데, 자, 윈터크림 다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잘 발라주고. 자, 5분 후에 온도를 다시 한번 재봐서, 예, 온도가 그래도 뭐 3, 4도 이상만 올라가도 뭐 성공인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5분 지났습니다. 아까 온도가 28, 9도 뭐 그 정도 나왔었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30.9도. 자, 그리고 반대 31.1도.
자, 온도가 2도 정도 상온에서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네 그대로 지금 스톱워치 안 멈춰가지고 요거 한 7분 정도 넘어가면 다시 한번 재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7분 지났습니다. 온도가 더 올라갔을지. 자, 재보도록 할게요. 자, 31.5도 점점 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32.1도.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이걸 사용했을 때 밖에 나갔을 때 가져와야 좋은데 실내에서만 그게 되니까 조금 아쉽긴 한 부분이 있지만 온도 상승 효과가 그래도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또 겨울에는 밖을 자주 나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웜 스프레이입니다. 방수 스프레이입니다. 자,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은 쪽의 온도는 발 사이즈가 270이 넘는데 이 실험이 성공을 한다면은